김진호 씨 오신다고 되게 앞에 캠코더 사진기랑 팬분들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이라고 딱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찍고 싶어서 김진호 씨 안녕하세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뵀던 분들이 또 왔어요 왜요 진호 씨 민망해요? 아 네 마이크 쓰시면 아, 네. 저희가 방송 시간을 7시, 뭐 1시간 늦췄어요. 아, 또 기다리셨구나. 제가 진호 씨한테 7시부터 8시 반까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젯밤에? 어젯밤에? 어쨌든 어젯밤. 미리 공지를 했죠. 네, 저는 제가 DJ를 하고 있지만 또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늦게 끝나서 정말 시간을 겨우겨우 맞췄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기다리셨죠? 괜찮아요. 아, 네, 괜찮으셔서. 아, 네. 제가 살짝 워밍업이 덜 된 상태여서, 본격적으로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한 곡, 노래 한 곡 더 듣고, 아, 두 곡? 두 곡 듣고 올 건데, 저 같은 직장인이. 참 오늘도 애썼지 때로는 기쁜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마주했던 많은 날들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될 거야 숨 짓고 때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보내던 내 하루에 그대란 사람이 찾아온 거죠. 이은아씨 고맙습니다. 이은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김진호씨 팬이잖아요. 네, 히든싱어의 희성팬이네 광종왕정까지 나가셨던 김진호씨 두 분 모시고 저희 네 함께 할 거예요.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다시 보게 돼서 반가워요. 김진호씨 네, 그때가 한 달 만에 한 달 넘었죠. 거의 두 달? 1월 달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2월 달에 저희가 방송을 잠깐 쉬었었기 때문에 1월.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이니까. 예. 1월이었어요. 한 달 반? 두 달? 모르겠는데 엄청 추웠어요. 그냥. 되게 추웠어요. 너무 추웠죠. 잘 지내셨어요, 김진호 씨? 저는 이제 잘 지내고 있고요. 아,
네, 그때 네, 왔을 때 목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네, 지금은.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오늘도 뭐. 다 났는데 이제 요새 공연 준비 때문에 합주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다 뿐이지 목에 뭔가 이렇게 결절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다 사라졌어요. 그런 건 사라졌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때 저한테 선대 사진 보여주면 이거 하얀 거 보이냐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부담을 주는 거야. 나한테 아 누나 나 라디오 해야 아니, 하는데 선대 사진 자기 성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이냐 하얀 거 보여 그래서 그치? 안 보인다고 말하려다가 오 이게 뭐야? 그때 되게 좀 우울했었어요. 결절이 너무 갑자기 또 와갖고. 근데 제가 아까 못 푸는 거 잠깐 들어봤는데요. 오늘 기대해도 됩니까? 예, 아, 왜?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김진호 뭐라고요? 기대인지 아니면은 약간의 실수의 기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픽사리. 아, 제가 개인적으로 진호 씨의 픽사리 되게 좋아하는 거. 예, 그쵸. 고음 올라갈 때 픽사리. 매력적인 픽사리예요. 네, 참. 별게 세상에 이제 살다 보니까 별게 다 매력적이네요. 네,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받고 있습니다. 010-4201-1989, 010-4201-1989. 네, 1989번으로 많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Sweet Friday. 오늘이 벌써, 다섯 번째 방송이 됐네요. 아니다, 여섯 번째 방송. 네, 6회 방송을 마저 했어요, 벌써. 6월에 쉬어서. 그쵸, 네, 조금, 회차가 좀 더디죠. 아니, 저는 되게 많이 한 줄 알았어요. 네, 2월에 딱 4주간 쉬었었습니다. 그렇게 좀 두꺼운 네. 3분의 1 같이 했어요. 그러네. 초창기 멤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여기 와서 많은 분들 웃겨주고 싶기 때문에 감동과 웃음. 그때 함께했죠. 되게 열심히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오늘 여섯 번째 시작해볼까요? 라이브 무대 다섯 곡 있나요? 여섯 곡 준비했어요. 아, 여섯 곡. 단체곡 두 개하고 각각 개인 곡 두 개씩. 네, 좀 추운 날씨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라이브 무대로 먼저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첫 번째 곡을 뭘로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저께 우리 영상 촬영한 거 영상 촬영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커버 영상 이렇게 기념으로 하나 듣자고 해서 촬영한 노래가 있는데 좀 많은 분들도 아시면은 그 윤현상과 아이유 씨가 부른 혹시 이것은 뭐 알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혼이 조금씩 돌아오나 봐요. 아, 그래요? 센스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마이크 잡으면 원래 또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윤현성 씨와 아이유 버전이 아닌 이은아 씨와 김진호 씨 버전에 언제쯤이면 네 야외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나가서 도와줘야 하죠? 아 이건 기타가 필요해. 아 네네네 네, 여러분, 네, 김진호 씨와 이은호 씨 밖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김진호 씨와 이은아 씨의 언제쯤이면, 마이크도 연결해야 하죠. 네, 사연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이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들이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가슴 한 켠에 남는다.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란 말이 그리워질 만큼 너와 있던 시간이 항상 생각나. 항상 후회되고 그리워. 어쩌다 너와 마주칠 땐 숨이 탁 막혀와. 언제쯤이면 우리 따뜻한 인사와 함께 서로 웃으면 불을 묻는 그런 사이가 될까. 언제쯤이면 그럴 수 있을까. 올라가네. 소름 돋네.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백. 은하씨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나랑 사전 미팅할 때 분명히 노래 아 언니 노래 잘 못해요 이러지 않았나? 잘하는데. 아 일부러 밑밥 깔았구나. 아 진짜. 아, 내가 그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진짜 잘하시네요. 막상 이렇게 나가서 노래 부르니까 진짜 떨리네요. 뭘 떨려요. 명까지 할 거면서.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게 되게 떨려요. 네, 제가 이렇게 버스킹 형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처음이거든요. 아, 처음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신구실이 화려했어요. 그러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았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이게 이 재미에 약간 빠져드는 그런 마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라이브 무대를 꾸며주고 계실 때 사연이 수목에 들어왔어요. 오케이, 읽어주실래요? 두 개 다예요. 아니네? 네. 네. 3610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신청곡. 그대가 나를 본다면? 그대가 나를 본다면? 이게 가수 바나나 씨의 노래인데, 제가 이거를 옛날에 불러서 커버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거든요. 김준호 씨 팬분들. 근데 이게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부르라고? 아, 조금만. 해볼까? 조금만 아우, 진짜 이거 너무 센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키를 한 반키 내려서. 아니, 이거는 여자 키예요. 아, 피디님 막무가내. 이게 여자 키예요. 그냥 제가 무반주로 해볼게요. 네. 내 사랑 그대여, 그댄 나를 본다면 나만 알던 웃음 치며 날 꼭 반겨줄래요. 그댄 내 사람이니까, 그댈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오늘 상태 안 좋나봐. 힘들어. 엄청난 매력 발산 하셨어요. 반음씩. 이은하 씨가 좋아하신다는. 네. 반음씩 그 올라가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 어떤 한 노트에서 키가 업되는 거. 반음씩. 그렇죠. 편곡한 거예요. 그럼요, 이거. 아, 자체 편곡하신 거거든요. 이게 진짜 약간가요? 상상하기 정말 쉽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저희 또. 3012님 사연을 은하씨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말일이 아니라 칼퇴하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좀 늦겠네요. 한 시간도 못 볼 텐데 가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백지영의 Because of You 신청해요. 김진호 화이팅! 이라고 하셨네요. 김진호씨는 팬츠. 왜 나만 그래? 어마어마합니다. Because of You. 이분은 지난번에 진호씨가 왔을 때 회사에 묶여 있어서 못 왔다고 하신 그분이에요. 오늘도 묶여계신가 보네요. 칼퇴하고 가는 길이래요. 근데 좀 늦겠다. 여기를 오시나 봐요. 오늘은 이분이 오면 수고했다고 프리허그 어떤가요? 오, 나타나시면. 그럼요. 네, 나타나실 거예요. 이따 301님한테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겠네요. 전화 연결? 내가 이렇게 지금 볼을 빼먹어. 전화 연결 깃발. 좋으네요. 좋죠. 은하 씨는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해요. 네. 저는 은하 씨 팬이니까. 네. 네. 그럼 진호 씨 팬인가? 아, 네, 진호 씨 팬인 것 같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또. 진호 씨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실 테니까. 아, 이거구나. 안녕. 아, 7678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스윗 프라이데이와 저의 두 번째 만남이네요. 정말 반가워요. 지난번 방송은 보고 또 보고 또 돌려보고 그랬답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오늘은 진호님과 은하 씨가 나온다고 해서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립니다. 공대나 음대녀 공연 대박 나세요. 화이팅. 신청곡은 어반자카파의 봄을 그리다 신청합니다. 네, 아, 뭐 라디오에서 뭐 소개했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약간 그 팬 서비스로 이렇게 라디오를 따로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 아마 제가 소개, 네, 노래 소개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노래 소개했을 때 이 노래를 제가 소개했었나 봐요. 제가. 워낙 많이 해서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진호님과 은하씨. 그쵸, 여기서 나오네요. 계급 난입니다. 그러지 마! 레벨업, 저도 레벨업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러지 마. 아, 갑자기 엊그제였죠?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네. 아, 3일 전에 저희 사전 미팅 했을 때 생각나네요. 네네. 베트남 쌀국수 맛있게. 피디 씨가 김진호다 이러면 김진호 씨가 엄청. 그럼 저한테 옆에서 잠깐만 나 기억 날라 그래. 잠깐만. 대박 그 사람 봐 이러면서. 나 힘들어. 나 정말 힘들어. 오늘도 끝나고 할 거 하는 거예요. 오늘도 끝나고 애프터 살 건데. 나 너무 힘들어. 저 오늘 신촌 핫하네요. 그렇죠.
오늘 아마 저기 연세대랑 고려대랑 합동 응원전 한다고 해서 아, 고려대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 원래 고려대 학생들 여기 얼씬도 안 왔는데. 아 그럼 아 맞아 안암에 있지. 네. 고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빨간 잠바가 많이 보이나 했더니 오늘 합동 응원전이라고 해서 응원 배우는 거 하더라고요. 이제 연고전 하나요? 그쵸. 아니 연고전은 저게 가을에 해요. 아 가을에요? 응원만 이제 봄에 배워놓고. 아 역시 체계적이다. 그 되게 기싸움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쵸. 이제 기싸움이 되게 장난이 아니죠. 여기 이제 연고전 시즌 되면 여기 현수막 붙어갖고 뭔가 디스전이 난무하고. 네. 그렇구나. 저희가 7시 정각, 거의 정각이 시작했죠, 라디오를. 네. 벌써 34분이 지나서 1시간 정도 남았어요, 라디오가. 저희가 준비한 걸 모두 여기 보여드리려면 좀 오늘 촉박할 것 같아요. 사연 신청곡 두 곡을 들으면서 네. 라이브 두 곡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각자 개인곡 한 곡씩 네,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는 네. 아까 7678님과 3012님이 신청하신 백지영의 Because of You랑 어반자카파의 봄이 그리다 두 곡 듣고 오실게요.